아니야, 사라진 거 진대니까. 언니는 야, 맛있는 채소다. 나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야, 맛있는 채소다. 덜그럭쿵. 토끼네 달구지가 양지 바른 비탈이 멈추었어요. 아유, 참 기름진 땅이네. 아빠 토끼가 땅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채소밥으로 일구면 좋겠어요. 엄마 토끼가 맞장구를 쳤어요. 얘들아, 이제부터 여기서 살자. 아빠 토끼가 토끼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야, 신난다. 토끼 형제들은 우르르 달구지에 내려갔어요. 토끼네 식구들은 무척 부지런했어요. 영차 힘을 모아서 땅에 가이고 자갈을 골라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 씨앗을 심었어요. 새소들이 올라왔어요. 토끼네 식구들은 더욱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어느 날 밤이 되었어요. 달도 없고 별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토끼네 식구들은 곤히 잠이 지었어요. 어디선가 빨간 불빛이 반짝거리면서 날아왔어요. 빨간 불빛은 창문 너머로 토끼네 식구들을 엿보았어요. 빨간 불빛은 채소반으로 날아갔어요. 불빛은 점점 커져서 토끼가 되었어요. 흥! 내가 없는 새해 토끼네가 이사를 왔구나. 어디 홈좀 놔봐라. 토끼비는 호박 박에다가 똥을 잔뜩 싸놓았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토끼네 식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호박에 누가 똥을 싸 놓았네? 누가 그랬을까? 토끼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토끼비가 싼 똥은 좋은 거름이 되었어요. 호박이 쑥쑥 자라났어요. 토끼비가 채소밭으로 다시 나타났어요. 응? 토끼가 아직도 살고 있네? 에이, 홈좀 놔봐라. 도깨비는 밤새 오이밭에 고추밭에 말뚝이 꽂았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누가 또 오이밭이랑 고추밭에 말뚝을 박아놓았지? 어이구, 누굴까? 말뚝는 좋은 버팀대가 되었어요. 고추와 오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기 시작했어요. 토끼가 다시 나타났어요. 채소들이 더 심심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좋아, 이번엔 진짜 혼내줄 거야. 도깨비는 씩씩 내면서 무와 배추를 뽑기 시작했어요. 감자밭에는 젤이 잔뜩 뿌려놓았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누가 보아 배추를 쏘가 놓았네. 엄마 토끼는 깜짝 놀라서 외쳤어요. 감자밭에는 누군가 젤을 풀어놓았네. 아빠 토끼가 소리쳤어요. 정말 누가 이런 거 일을 할까? 토끼들은 눈에 동그랗게 떴어요. 도깨비 덕분에 무화 백추들이 더잘 자랐어요. 감자도 주렁주렁 알을 맺었어요. 도깨비는 뿌린 재는 좋은 거름이 되었어요. 토끼네 식구들은 채소를 거두었어요. 올 채소 농사는 풍년이에요. 누가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고맙다는 인사를 합시다. 토끼들은 채소와 밭에 놓아두었어요. 한밤중에 도깨비 밭에 들어왔어요. 야! 맛있는 채소다! 우죽우죽, 우죽우죽. 도깨비는 채소를 먹기 시작했어요. 야, 맛있다! 도깨비는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알칸달칸, 알칸달칸 채소 받는 토끼 주고, 알칸달칸, 알칸달칸, 알칸달칸 채소는 내가 먹고, 도깨비는 노래를 부르면서 좋았어요. 오, 조금 웃긴 이야기네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도깨비가 토끼들이 혼내주려고 하는데, 토끼들이 좀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웃기죠? 전환해요. 연수 채소 좋아하는데. 도깨비처럼 채소 먹고 싶다. 맛있겠다. 한국 건데 잘 되네요. 도깨비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머리에 똥 같은 게 있어요. 봐봐요. 올밭에 말투 듣고 오셨는데 버팀대가 되었어요. 버팀대가 뭔지 알죠? 쓰러지려고 하면 이게 막아주는 거예요. 쓰러지려고 하면 이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채소. 이번에는 무화 배추를 뽑기 시작했고 감자와의 젤이 잔뜩 불었어요. 그러더니 감자는 엄청나게 좋게 됐고, 모두 엄청나게 많이 자랐나 봐요. 진짜 신기. 근데 도깨비는 이 채소들이 다 먹네. 침 흘리. 여기에 나오는 채소는 이렇게네요. 여기 나온 채소, 배추, 호박, 무, 오이, 고추. 고추 진짜 매운데. 어머, 아, 매워. 하여튼. 맛있는 채소다.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채소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